가슴 속에서 우러나온 말들 23번째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연보. 1936년 12월 17일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호르에 마리고 베르 고글리오라는 이름으로 탄생. 아르헨티나로 이민한 이탈리아 아스티 출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남. 부친 마리오는 철도역 출납계 직원이고 모친 레이나 시보리는 주부. 호르에는 장남으로 소나레, 오스카, 마르타, 알베르토, 마리아 엘레나가 태어남. 1957년 화학 전공으로 학사 학위 취득 후 사제직의 길을 택하고 빌라데보토 신학교에 입학. 1958년 3월 11일 예수회 수련소에 입회. 2년 뒤 1960년 3월 12일 첫 서원. 1963년 산티아고 대 칠레에서 인문학 공부를 마친 다음 아르헨티나로 귀국. 산미겔에 있는 산호세 대학에서 철학 학위 취득. 1964에서 1966년 산타페에 이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문학과 심리학을 가르침. 1969년 12월 13일 사제로 서품받음. 1970년 신학 공부를 마치고 산호세 대학에서 학위 취득. 1973년 4월 22일 종신 서원을 바람. 7월 31일 아르헨티나 예수회 관구 평의원을 지낸 뒤 관구장으로 임명됨. 1980년 산호세 대학 학장으로 임명되어 1986년까지 유임. 독일로 신학을 공부하러 가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로마노 과르디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 그 뒤 아르헨티나 예수회 장상들로부터 다른 소임을 받아 연구를 중단하고 귀국. 코르도바의 한 본당에서 직무 수행. 1992년 5월 20일 영성 지도와 고백 사제의 직무를 여러 해 수행한 뒤 요한 바오로 2세로부터 부에노스 아이레스 보좌주교로 임명됨. 안토니오 과라치노 추기경의 긴밀한 협력자가 되어 6월 27일 주교 서품을 받음. 주교직의 표어로 가엾게 여기고 이를 선택한다. 선정. 주교 문장에는 예수의 상징인 그리스도 명칭을 새김. 1993년 12월 21일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교구 총대리로 임명됨. 1997년 6월 3일 부에노스 아이레스 부교구장 대주교로 승진. 1년 뒤 콰라치노 추기경의 서거 후 대교구 통솔을 승계함. 2월 28일 아르헨티나 수좌 대주교로 임명됨. 2001년 2월 21일 요한 바로 2세에 의해 추기경에 서임됨. 2005년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선출된 콘클라베에 참석. 2013년 2월 11일 베네딕토 16세 같은 달 28일자로 베드로의 직무를 사임할 의사 발표. 3월 13일 교황으로 선출되어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택함. 최초의 라틴 아메리카 교황이자 첫 예수의 출신 교황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단 첫 교황으로 4월 27일 로마의 주교로서 로마 교좌에 착좌함.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